세상에 부재 사주는 없다. 운세만 잘 읽으면 없던 재물도 찾아낸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내 사주에 돈이 얼마나 있을까? 대부분 내 사주 안에 재물운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나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팔자일까? 궁금하시다면 먼저 나라는 인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주를 자주 보시던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무재 사주란 게 있습니다. 재물에 관한 재성이 없는 사주로 재물이 약하거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돈을 채우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지만 돈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전략을 해서 벌었다면 그 돈을 아껴두었다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재산은 많지만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된 셈이지요. 사주팔자 중에서 재물운을 대표하는 것은 정재와 편재입니다. 정재는 월급처럼 따박따박 주기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고요. 편재는 로또나 주식,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뜻하는데요. 얼핏 사주 풀이를 냈을 때에 정재와 편재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평생 거지로 사느냐? 절대 아닙니다. 사주를 취미로만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사주 팔자에는 숨겨진 재물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해석하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을 곁에 두고 절호의 찬스를 잡아서 노후 대비를 두둑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사주팔자에서 나를 살려주는 글자를 찾는 겁니다. 정재와 편재보다 훨씬 더 이게 중요한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주변에 황금덩이가 이 널려 있다라고 한들 그게 남의 것이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힘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요. 재성을 뜻하는 글자가 중요하지만 나에게 필요한 글자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내 것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주팔자에서는 인간, 곧 나 자신인데요. 지금부터 일간의 양옆에 어떤 글자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넣어두니까요. 만세력에 내 생년월일시를 입력하여서 일간의 글자를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갑목. 성격적인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나서는 것을 좋아하고 리더십도 좋고 정의로우며 추진력이 강한데요. 그러나 끈기가 약해서 뒷심도 부족한 편입니다. 좀 맞는 것 같나요? 일간이 신강사주로 갑목인 분들이 재물을 낚아채려면요. 주변에 무토와 진토가 필요합니다. 물론 병화가 들어와도 괜찮고요. 이때 무토와 진토, 이 병화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날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두 번째 방법에서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을목. 이 을목은 어떤 작은 나무 그리고 화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실속을 중요하게 여기나 결단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게 이런 분들은 갑목 나무와 함께 있을 때 오히려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또한 무토와 태양인 병화도 중요합니다. 그럼 세 번째 태양에 관련되어 있는 이 병화를 알아볼까요? 활발하고 진취적이며 정의로운 성격입니다. 사교성이 좋아서 인기가 많은데요. 말이 세고 변덕을 자주 부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런 분들은 갑목나무와 을목꽃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다 임수와도 조화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화, 이 불을 상징하죠. 부드러운 카리스마, 온화해 보이지만 속에는 욕망이 들끓는 사람입니다. 갑목과 을목 옆에 있을 때 재물운이 있고요.
이세부치인 경금도 잘 어울립니다. 다섯 번째는 무토, 이 산. 어린아이처럼 호기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자존심도 강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곧바로 해결할 만큼 똑똑하고 행동력도 좋은 사람인데요. 나무와 함께 있을 때 재물운이 상승하고요. 태양과도 조화를 잘 이룹니다. 여섯 번째는 기토, 이 넓은 평야를 의미합니다. 현실적이고 실속을 따집니다. 아주 이성적이라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다소 보수적인 면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꽃과 태양과 함께 있을 때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일곱 번째, 경금. 이 경금은 큰 새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약속, 규칙, 법, 질서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러질 것처럼 논리적이라서 다른 사람과 타협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옥인 나무와 정화인 불과 함께 해야만이 재물을 좀 모으는데 유리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신금. 이 신금은 잘 다듬어진 칼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섬세하고 다정하고 침착한 편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빈틈이 없는 사람이고요. 적으로 만나면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갑목과 을목을 잡아야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임수. 이 임수는 큰 강물이나 바닷물을 의미합니다. 이 두뇌 회전이 빠르고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납니다. 마음도 좀 여린 편이 있고요. 감수성은 상당히 풍부합니다. 유일한 단점은 배짱이 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갑목과 병화를 쫓으면 재물운이 상승할 것입니다. 열 번째, 이 개수. 하늘에서 이 내리는 비. 종교, 정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요. 상상력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쉽게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갑목과 을목과 함께 있을 때 재물운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나의 일간을 찾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글자를 찾으셨다면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창업이나 계약을 하실 때 써먹을 수 있고요. 주식을 하실 때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일을 저지르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아니면 잃느냐 이것을 점치는 것인데요. 이제 보아야 할 것은 글자가 아니라 색깔입니다. 만세력에서 글씨 색깔을 보시면요. 목일간은 초록색, 화일간은 빨간색, 토일간은 노란색, 금일간은 흰색, 수일간은 검은색이 되는데요. 이것이 나의 돈을 불러주는 재성이 됩니다. 이 색깔을 반드시 기억하고요. 내 사주팔자에서 이 색깔이 언제 들어오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 해석하면요. 색깔이 들어왔다. 그러면 좀 더 공격적으로 창업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계약도 진행하시면 되고요. 색깔이 안 들어왔다 하면은 재산을 불리는 것보다 지키는 데 집중하시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정화인 분들은 금을 만나야 재물운이 폭발하는데요. 금은 무슨 색일까요? 신색이지요. 그렇다면 사주팔자에서 신색이 들어오는 때를 살펴보는 겁니다. 만약 11살, 21살, 31살 이 어릴 때는 신색이 들어오다가 중년에 끊긴다. 그러면 초년에는 부모님 덕에 잘 살았는데 중년은 좀 팍팍하다. 돈을 투자하더라도 잃을 확률이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61살, 71살부터 신색이 다시 많이 보이고 심지어 편재까지 보인다? 그러면은 말년에 늦복이 터져서 금천수가 뚫리고 주식이 대박날 수 있겠다고 보는 겁니다. 또 24년은 돈은커녕 악재만 들어찼다 하면은 그 해에는 투자든 계약이든 뭐든 하면 안 되고요. 25년에 신색도 보이고 기인이 들어오겠다 하면 동업을 하면 재미를 깨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 사주에 돈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면요.
첫 번째로 정제와 편제를 확인하시고요. 재물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두 번째로 일간을 찾으시고요. 세 번째, 일간에 맞는 대운. 이 대운은 10년 단위로 바뀌는 운세입니다. 그리고 세운, 1년 단위로 바뀌는 운이죠.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세상에는 굶어 죽으라는 사주는 없습니다. 나의 사주와 운을 적극적으로 똑똑하게 활용하시면요, 충분히 남들만큼, 아니 그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주의 재물운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주 팔자는 매우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다양해서 어떻게 구성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참고 정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저의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